야, 이거 뭐야? 야, 담예술원 공모 자격이 다시 떴어. 예외 규정을 두겠대. 아, 정말요? 아니, 어떻게요?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 경쟁작 중 한 개작을 선별하여 본 심사에 기회가 주어짐. 오, 아, 그럼 이중심사가 되는 건가요? 그럼 어때 임마, 다시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르는데. 하늘이 우리를 버리진 않았나 보다요. 야, 진원아, 됐어. 어, 우리도 참가할 수 있게 됐어. 담예술원 공모. 그런데 왜 갑자기 예외 규정을 둔 거지? 야, 반발이 좀 심했겠냐? 어? 오죽하면 저 MS그룹 홈페이지가 다운됐겠냐고. 어? 저 회사 체면도 있고 그래서 번복하긴 그렇고, 그래서 생각해낸 안이 바로 이건 거야. 아니야, 최 회장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야.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. 내가 그 비밀을 밝혀내고 말겠어.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. 야, 하이파이. 야, 진호야, 하이파이. 오버하지 마요. 관문은 더 좁아진 셈이니까. 아니, 회장님. 아니, 일이 어쩌다가 이렇게. 아, 예. 회장님 심정이야 뭐 자식을 둔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, 그래도 대우를 위해서는 아드님의 뜻을 꺾으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. 아, 예. 아, 죄송합니다. 바쁘신데. 예, 들어가십시오. 아, 뭘 하시는데요, 최 회장님께서요? 뭐?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? 이건 피! 최 관장이 그렇게 세게 나온 거예요? 아, 근데 도대체 어떻게 나왔길래 천하의 최 회장님께서 물러서셨대요? 이게 다 진호 그놈아를 판에 끼워주려고 최 관장이 벌인 일이니까 긴장해. 알겠습니다. 나가봐. 야, 니가, 야, 니가 그 최 관장하고 창렬이 앞에서 커밍아웃까지. 그건 어떻게 알았어? 영선이 언니한테 들었어. 아, 권희 소리 좀. 내가 언니 소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, 진호야. 어떻게 그렇게까지. 나 단미술관 갔다 퇴근할 거야. 단미술관 왜? 최 관장님 만나고. 왜, 데이트하러? 야, 진호야, 아, 그러면 안 되지. 이제 와서 나 게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뭐 하려고. 어? 야, 오해든 아니든 최 관장님 우리 마음먹고 밀어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나서서 이렇게 깨빡치면 안 되지. 그러니까 일단 프로젝트 다 따낸 다음에 그때 가서 손이 발휘되도록 빌자. 일단 하늘이 주신 기회니까 잡고 보는 거야. 잡는 거야. 어서 와요. 앉죠. 네.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온 거면 사양하겠습니다. 그냥 좁은 문 하나를 열어놨을 뿐이니까요. 그 문을 통과해서 다른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지는 전진호 소장 자신에게 달린 문제니까요. 죄송합니다. 저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전 뭐죠?